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할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. 제주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입찰에 참여한 업체 두곳 가운데 상하수도와 토목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기본 설계 점수에서 95.48점을 얻은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이번 사업은 실시 설계와 인허가 등을 거쳐 내년 4월 착공될 예정입니다.